너 총 좀 만져봤냐? 야, 우리 집에 총 엄청 많아. 봐봐, 이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. 왜 이렇게 많아? 이거는 이렇게 건전지로 나가는 거야. 이렇게 꺾을 수도 있어. 엄청나지? 야, 너네 집에 총이 왜 이렇게 많아? 손오공에서 보내주셨어. 우와, 저도 보내주세요. 저도 갖고 싶단 말이에요. 야, 일단 대결은 저기 타겟을 더 빠른 시간 안에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. 여기 있는 타겟은 맞아서 쓰러지는 것도 있고 안 쓰러지는 것도 있어. 그냥 맞추기만 하면 돼. 좋지, 속력전. 너는 내 손이 너무 빨라서 보이지도 않을걸? 어이없어. 누가 먼저 해? 가위바위보 해. 안 내면 진다. 나 가위바위보. 아, 좋네. 너가 졌으니까 너가 먼저 해라. 아, 그래. 누가 먼저 하든지 어차피 자기와의 싸움이니까. 그럼 오비키 선수부터 준비! 저는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대를 모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자신이 없어요. 질 자신이 없어? 시작! 시작하자마자 진짜 기억이 없어요.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써서 끝내자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. 조금 놀랬죠. 그렇게 빨리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으니까. 어? 오베키 48초 67회 만에 타깃 제거 성공! 와, 다했다! 와, 48초? 어, 거의 눈 깜빡한 것 같은데. 와,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, 진짜. 후! 뒤에서는 막 쫓아오고 있고, 막 저는 쫓기고 막 그런 상황 같았어요. 와, 오랜만에 기분 쫄깃한 사격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만족합니다. 오케이! 다음은 박세인 선수, 준비! 하, 짜증나! 오비키가 48초를 찍었으니까, 난 무조건 40초 초반대를 찍어야 돼. 실수하면 안 된다. 여기서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거거든요.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. 시작! 뭐야? 실수? 그때 진짜 짜증났어요. 안 그래도 짜증이 많은 편인데 그때 극도로 짜증나서 정말 컨트롤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아, 짜증나. 오. 쏘는 속도는 나보다 빠른 것 같은데.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. 사격할 때 짜증은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씨, 뭐야? 또 빗나갔어? 박세인, 타깃 모두 제거 성공! 나 몇 초야? 아, 몇 초야? 둘이 5초 차이나. 그럼 내가 43초?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겼겠지? 결과를 알 수 없는데요, 여러분.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? 빨리 말해, 답답하다고! 이 둘의 운명은? 와! 이겼다! 박세인 누나의 기록은
53.45초입니다. 이로써 오비키 누나 승리! 우와! 내가 바로 사격 왕이야! 내가 더 빨랐는데 다음번엔 반드시 이겨주겠다. 오늘 사격 게임이 재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아 아니 다음번에 또 대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좋아! 좋아요 5,000개 넘으면 다음에도 또 대결 사격할게요. 원수를 갚아줄 거야. 오늘도 신나게 사격 게임하기 대 성공! 야. 오늘 경자 만두 만남을 만져보겠습니다. 귀여워. 뜨거. 진짜 대박이다 백설아 최고! 아, 나도 이렇게 처음 쳐보는데 되네. 박세인 너도 해봐. 너도 칠 수 있다며? 뭐? 내가 못 칠 것 같아서? 이 정도야 껌이지. 눈 감고? 그럼 한번 쳐보시던가. 컷. 아이씨.